맞나? 자, 그래서 관계사 파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1조까지 문제풀이까지 다 했죠? 여기 문제풀이 할 차례구나. 자, 제목이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떠오른다? 아, 참, 이거 시작하기 전에 대세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울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냥 대시 아니고 내가 제목을 분명히 관계사 대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 조금 있다가 오늘 설명해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는 걸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 대해서 설명을 어차피 할 거니까 얘기하면 일단 주의사항 첫 번째는 첫번째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로서는 that을 쓰지 않는다 라는 문법 that에서 조심해야 될 건데요. 뭐 이거 말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 뭐 이거 하면 뭐 저 들판 저 공원에 뛰고 있는 개고양 개, 뭐야 그 뭐 애랑 강아지 그 뭐 또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였더라? 그렇죠. 더 들어있는 선행사죠. 그래서 선행사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에 the first 순서를 나타내는 말 서수라고 합니다. 1, 2, 3, 4 말고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그 다음에 최상급이겠죠. 또 the best. 그 다음에 뭐 the only, the very도 얘기했었죠. the same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 외에도 또 선행사가 뭐일 때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게 선행사. 하나 더 해야죠. all. 됐습니까? 이런 게 선행사인 경우에는 that을 선호한다 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뭔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 됐습니까? 뭐 100%라고 하면 되겠네요. 100% 써야 된다 이런 거였고 얘는 뭐 애매하게 97% 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니까 먼저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로 대세를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계속적 용법 어차피 오늘 설명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뭐 아이고 성공했네 그 아줌마. 됐습니까? The man has three sons who are doctors. The man has three sons who are doctors. 했는데요 뭐 완전 똑같죠. 딱 하나만 빼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관계사를 보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문장은 요걸 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이유부터 이걸 보고 계속적 용법을 관계사라고 하는 이유는 일본 애들이 이름 붙였는데 쭉 해석하고 쭉 해석하면 돼. 순서대로 계속 여기 해석하고 그 다음 순서로 계속해서 얘를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 여자는 세 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의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에요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다른데요? 얘는 분명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쓰는 표현, 어떤 식 길었을 때 뒤로 갔을 때 쓰는 거니까 그 여자는 의사인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됐습니까? 뭐 그게 뭐가 어쨌는데요? 자, 뭐 이거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그 여자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뭐 그들은 의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여자는 의사인 세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들어있는 문장 속에. 자, 이 두 문장 중에서 세 명의 아들 이외에 자식이 없는 여자는 위일까 밑일까? 세 명의 아들 위에 이외에 다른 자식이 없는 경우는 밑일 거란 말이야. 자, 얘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해놓고 이렇게 해석하라며. 의사인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다른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문장은. 근데 이 문장은 아까도 내가 계속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그 여자는 세 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의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잖아.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분명히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 속의 여자는 다른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문장은 그녀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했고 그 위에 자식이 없다는 정보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그들이 의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어? 그런데 얘 대신에 that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 시컨 가르쳐 놓으면 또 애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대답에 쉼표 있으면 틀린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대답에 쉼표 있어서 틀린 게 아니고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이라고 부르고 그 자리에는 대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번호 1을 붙여놓은 걸 봐서 2도 있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관계되면서 대세 쓸 수 없는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사 대세 쓸 수 없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 맨날 봤던 그 문장. 이거 보세요. Which I was born.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겠네. 그렇죠?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 위치를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뭐 with that은 우리가 그동안은 뭐 아예 뭐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으면 그냥 that을 썼잖아.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됐습니까? that을 꼭 쓰고 싶습니다. 저는 관계대명사 that이 너무 좋아요. 어,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꿈이 the city that I was born in. 요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대시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관계사기 때문에 관계사에 웬간한 건 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지금 그거는 그 내용은 여기 없지만 뭐 어차피 이번 시험 문제 이번 시험 범위 안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랑 그 다음에 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의 관계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A의 1번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해야 되죠. 다시 말해 관계사절이 중간에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the man who is from Mexico works for the company 할 수도 있고 the man that is from Mexico works for the compan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러므로 뭐다? He works for the company. 그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멕시코 출신인 그 남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뭐 여기 뒤에 연속 보이니까 이 문장은 조금 더 완전 초간단 버전은 He works for the company지만 조금 줄였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The man from Mexico works for the company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The man from Mexico 멕시코 출신인 그 남자 works for the compan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초간단 버전 할까요 말까요? 할 필요 없겠지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할 필요 없으니까 답만 골라서 여기서 답은 뭐랑 뭐예요? That 또 딴 거는 없겠죠. 됐습니까? 뭐 3%의 가능성으로 지금 일부러 선택지에 뭐가 없냐 하면요 이 선택지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3%의 가능성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whom, who 됐습니까?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the only person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one은 person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Taylor is the only person that I can trust 이러고 있죠. Taylor is the only person I can trust. 생략은 가능합니다. Who, whom, that 생략인데 관계사를 쓸 거라면 거의 that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석하면 테일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됐습니까? Taylor is the only one I can trust. 계속해서 초간단 버전 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답은 몇 개고? 한 개고 그 다음에 되시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더 Pigs ate all the apples that were on the ground. 그래서 돼지가 먹었는데 뭘 먹었습니까? 사과를 먹었죠.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땅에 있었던 돼지가 땅바닥에 있었던 모든 사과를 다 먹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출제자가 일부러 뭘 안 넣어놨습니까? That, who, whom만 넣어놓고 일부러 뭐를 안 넣어놨어요? 위치를 안 넣어놨죠. 위치가 있다면 걔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or 때문에 that을 선호한다. 오케이. 그래서 that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 녀석 보이죠? 그렇죠. 그래, the apples on the ground 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간단 버전 할까요 말까요? 할 필요 없죠. 관계사절이 끝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wise의 반대말은 wise의 그렇죠. foolish가 있고 또 뭐라고? silly 그렇죠. silly, stupid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현명한 wise, 멍청한 foolish, silly, stupid 이런 것들이 있다. 멍청한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주고받는 말인가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답은 몇 개고? 한 개고 답은 되시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그렇죠. 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바로 뒤에 봤더니 뭐가 보이고? leaves가 보이고 그렇다면 무슨 격 관계사? 격 관계사. 그래서 who, that 생략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Mr. Brown is the wisest man that lives in this town.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운 씨는 어떤 사람이다? 가장 똑똑한 현명한 사람이다. 어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랑 같은 의미냐? 얘랑 의미가 뭐 다릅니까? Who is in this town 한다고 해서 많이 틀려지나요? That is in this town 한다고 많이 틀려지지 않죠? 많이 달라지지 않죠? 틀려지는 게 아니고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 Mr. Brown is the wisest man in this town 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live의 형태는 원형인 live가 아니고, 그래서 요 녀석, 요 눈치 보고, 요 눈치 봐서 안만 길어봤자 얘니까 어울리는 건 lives다라는 것도 꼭 챙겨야 되겠죠. 주격 관계사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그다음 칼질 쓱싹쓱싹 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누가 냉장고에 뒀을까? 그렇죠. 내가 냉장고에 두었던 이걸 지금 요런 거 집어넣는 이유가 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요렇게 묶여서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냉장고에 두었던 이란 말이 구로 표현됩니까? 절로 표현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관계사 구조. 관계사 구라는 말이 있습니까? 관계사 절이라 그러죠. 왜 관계사 절이라 그럽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뭔가 역할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찾고 있죠. 뭐가 생략됐는지. 오케이. 그러면 뭐 이거 뭐 이과의 제목이 관계사 대시니까 완성시켜 볼까요? I can't find the oranges that I put in the fridg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put 속에 뭐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죠. 언제 넣어뒀던 것을, 과거에 넣어뒀던 것을 현재 찾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참 여기에 that 대신에 다른 걸 고르라면 which 또딴거 있나요? 생략도 되죠. 됐습니까? 그것까지 고려해 주세요. 됐습니까? that which 생략. 자, that which 생략이 된다라는 걸좀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행사가 뭐란 얘기고 사물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격이란 얘기다? 그렇죠. 목적격이란 얘기죠.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who, whom, that 생략으로 선택지가 제일 고를 수 있는 게 제일 많았었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1학기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수업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뭐 선생님이 맨날 만들어 주는 거 하면 뭐 거기에 이거 중에서 뭐가 맞겠냐 골라라는 거에서 무지하게 나오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오케이. 어떤 뭐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한 학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시제 같은 거다 생각해뒀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에? 97%에. 그렇죠. 그걸로 그거 쓰면 될 테니까 완성시키면 is the only student that attended the conference. That attended. attended. 오케이. 그래서 언제 참석했던? 과거에 참석했던 유일한 학생이라는 건 팩트라서 현재 시제 썼습니다. 그래서 the only student라는 표현이 선행사가 the only, the가 들어있는 시리즈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대신에 우리 이제 얘를 100%로 봅시다. 됐습니까?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오케이. 얘를 100%로 보자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없죠. 됐습니까? 뒤에 attended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격이다? 주격이고 생략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여기 가장 귀여운 이런 거 보이네요. 됐습니까? 97 또는 100%네요. 오케이. 그럼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녀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is the cutest boy that I know. 시제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현재로 해야 되겠죠. He's the cutest boy that I know. 자, 그러면 that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고 갈 건데 우리가 100%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that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생략이죠. 맞습니까?
He is the cutest boy I know.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cutest boy야. 자, 두 문장을 관계사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라는 건 이 문제는 매번 나오고 있어 지금. 포커스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 해야 되고 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말 우리말 이었습니다. 각 문장 해석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했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 했습니까? 뭐 그 다음에 쭉쭉쭉 That's the same wallet. I have lost the same. I've lost the same wallet. 저게 바로 그 똑같은 지갑이다. 나는 그 똑같은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것은 어떤 지갑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똑같은 지갑이다. 자,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표시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장 중에서 얘가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 반복된 게 the same wallet 뻔하게 the same wallet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여기 더가 없었다면 the same이 없었다면 the 뒤에 있는 the same wallet을 뭐 또는 which 또는 of which가 될 리가 없죠 위치도 되고 오브 위치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후스도 되고 오브 위치도 되는 건 또 몰라도 오케이 위치 또는 that 또는 생략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과의 제목 따라서 이과의 제목 따라서 한 문장 만들면 That's the same wallet that I have lo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저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똑같은 지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Peter is the first boy 또 the first가 보이고 있네요 the first boy Julie loved him in life 그래서 피터가 첫 번째 남자아이다 줄리는 그를 평생 사랑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피터는 줄리가 평생 사랑했던 첫 번째 남자아이다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Julie loved him in life가 관계사절이 될 거니까 여기에 뭔가가 변해서 줄리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반복된 거 the first boy와 him 그래서 만약에 더가 없다 치면 더가 없다 치면 이 힘이 뭐로 바뀐다? 그렇죠.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또는 생략까지 되겠죠. 여기 주어동사 있으니까 그런데 이과의 제목 따라서 두 문장 하나로 만들면 Peter is the first boy that Julie loved in life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되겠다? 좀비 조심하세요. 계속해서 목적격일 때 Peter is the first boy that Julie loved him in lif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피터 is the 뭐라 쓸데없이 다 쓰고 있을까? boy that Julie loved him in lif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 근데 힘을 꼭 쓰고 싶어 힘 날 죽어도 깨어나 힘 안 포기 못해 힘 포기 못하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Peter is the first boy that Julie loved him in life는 틀린 문장인데 아 힘은 포기 못하지 힘은 포기 못하잖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힘을 포기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뭐 뻔하지 뭐 얘 대신에 뭐 쓰면 돼 and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and와 명사 역할하는 힘이 that이 되니까 그래서 이 that의 이름이 뭐라고 관계 대명사라고요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see the man and his dog? 뭐 또 뭔가 생각나네요. 됐습니까? 너는 그 남자랑 개를 봤었냐? I am looking for them. 나는 그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너는 봤었니? 어떤 무엇을 내가 찾고 있는 man과 his dog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관계사절 되기로 했고 반복된 건 the man and his dog과 them.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가 없네. 몇 퍼센트? 그래서 이과의 제목 따라서 한 문장 만들면 see the man and his dog that I am looking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m이 있으면 때려 잡아 주시고요. 자, that 대신에 사용 가능한 건 생략밖에 없죠. Did you see the man and his dog I am looking for?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됐을 때 읽는 사람, 그러니까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략된 게 좋아요? 생략 안 된 게 좋아요? 생략 안 된 게 좋죠. 됐습니까? 생략된 거,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했으니까 생략된 것도 여러분들이 관계사가 어디서 생략됐는지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끔씩 보면 막 이런 짓 하는 애들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한번 해석해봐. 줄리. 매우 예쁘다. 아, 줄리는 나와 지난밤에 같이 말했던 A고 줄리는 매우 예쁘다. 또 해석해 보세요. 자, 얘 끊어 읽기 하면 내가 분명히 요런 표시를 하잖아. 네. 그쵸? 요런 표시를 하고 제발 요렇게 좀 보세요. 요렇게 나와 어젯밤에 대화를 나눴던 줄리는 매우 예쁘다.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생략된 것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아셔야 되겠고요.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어떤 누구다? 그녀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까 유일한 사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봤네요. 일단 좀 이따 하고요. 두 번째 녀석도 칼질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떤 무엇을? 네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 뭐 해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이 책이 뭐 그거네. 그치?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크기가 사이즈 조정 좀 합시다. 너희와 슝슝. 자, 그래서 1번 어떻게 되면 되겠다? Daniel is the only person that she likes.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이게 100%라고 치자. 얘 때문에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생략 가능하죠. Daniel is the only person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가져가도 돼부터 하면 되겠네요. 허락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you may take any book. 북이다 또는 의견이 북스다. 그 다음에 that you wan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some book books money 라고 내가 얘기하겠죠. 그쵸?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그러면 any도 문법적으로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any book이겠어? any books겠어? Any books가 맞겠죠. 됐습니까? You may take any books that you w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that에 대해서 일단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생략되고 위치도 가능하죠. 그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더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도 아닙니다. 위치도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애니를 가지고 장문하라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any 있으니까 주변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왜 둘러보는 거예요? any가 있는 문장의 주변을 둘러보는 이유. 맛이 또는 묻는지.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any의 뜻은 뭐다?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다. 내가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작문하기 전에 이 책이 한 권일지 여러 권일지 점검하고 작문을 할 텐데 일부러 안 했어요. some books money를 아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이번 시험범 중간고사 시험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부담됩니까? 괜찮죠? 됐습니까? 얼마나 쉬운지 느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아, 그건 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정리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이런 문제. 자주 출제. 이 자리에 대시 맞겠냐? 와시 맞겠냐? 위치가 맞겠냐? 물론 뭐. 그러니까 와시 와야 할 자리인데 다시 정리하면 와시 와야 하는 자리인데 엉뚱한 관계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자주 출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나오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문사의 what인지 관계사의 what인지. 근데 이 책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미래형 교과서인데 미래형 교과서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이 문제를 내라는 식으로 순서가 짜져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1, 2과에서는 관계사 what을 한다 그랬고 3, 4과에서는 간접 의문문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에 칠때 니들은 결국 뭘또 배웠고 관계사 what도 배웠고 간접 의문문도 배운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기말고사 때이 what이 의문사겠냐 관계사겠냐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썩 좋은 건 아니라 그랬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분하게 될게 그냥 짧은 문장 한 개를 볼 거야. 짧은 문장 한 개. 1, 2, 3, 4, 5 해놓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관계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관계사인 이런 문장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뭐 별로 많진 않지만.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살펴볼 거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여기에 밑에서 우리가 문제 오늘 풀게 될 건데 얘가 여기 왜 있어? 라고 얘기했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리에 이 대서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냐 또겉 만드는 대도 있죠. 자,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대시 맞는지 와시 맞는지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 대시 여러분들 1학년 때뭘 배웠냐면 겉 만드는 대를 배웠어. 그럼 겉 만드는 대 명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또 갑자기 what도 되게 비슷해. 이 관계대명사 what도 다른 관계사는 형용사들인데 얘만 명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What I said 이러면 내가 말했던 것이 뜻이야. What I said. Did you, 뭐, she understood what I said 이런 말을 했다. She understood what I said. 그럼 그녀가 뭐 했다? 이해했다. 내가 말했던 것을. 그러니까 What I said의 뜻이 내가 말했던 것 이러니까 Did I said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Did I said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그렇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를 뭐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she understood what I said의 뜻은 그녀는 내가 말했던 걸 이해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져보라 했냐면 요렇게 빼가지고 됐습니까? 여기에 나는 말했다 해놓고 무엇을 말했는지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I said that
뭐 The Earth is around.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나는 말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녀는 그걸 이해했다. 그러니까 What did you say? 라는 말을 넣을 수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럴 때 얘를 보고 다시 돌아가서 얘가 없었으니까 얘를 보고 불완전하다라 그러고 불완전한 녀석을 뭐 만드는 녀석은 겉 만드는 녀석은 that이 아니고 what이다.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둘 중에 뭐예요? She understood that the earth is round.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딱 꺼내봤어. 그러면 이거 지구는 둥글다. 네. 여기다 무엇이란 말을 도대체 어떻게 넣을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문제 풀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1, 2, 3, 4 A에 1, 2, 3, 4 중에서 네가 여기 왜 있어? 하는 거는 몇 번이던가? 1번하고 3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볼까요? 1번 문제 정답을 풀어서 읽으면 마이크 found what he had lost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찾았다. 뭘 찾았대요? 그가 잊어버렸던 것을 해도 되고 얘가 주소가 틀렸다는 얘기는 이 what이 지금 1번의 주소 틀렸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의문사라는 얘기인가요? 응? 이게 의문사예요? 이거는 빼박 관계사죠. 빼박 관계사 이런 게 what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나온다고요. 이건 빼도 복도 못하고 이거는 의문사일 리가 없어. 이게 만약에 의문사란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의문사라면 내가 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자 얘가 만약에 의문사라 치자. 의문사 아닌데 만약에 의문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크 파운드 더하기 what had he lost 하고 물음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다?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마이크는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야?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니? 그럼 이걸 두 개 합쳐갖고 마이크는 발견했다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발견했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이크는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What he had lost의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지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로 그걸 찾아낸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얘는 절대로 의문사가 될 수 없는 관계사 what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설명할 때 자 이거에 마이크 파운드 더하기 what had he lost 라고 설명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설명해? w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마이크 파운드 the thing that he had lost which he had lost.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표준은 뭐다? 마이크 파운드 it 이라고 마이크는 그거 찾았어. 그거 뭐 그가 잃어버렸던 거 그러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물건이 무엇인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단 말인 거야 지금 내용상. 만약에 뭐 꼭 상대방한테 내가 전달해줘야 되겠어. 마이크가 잃어버렸던 게 돈인데 그 돈을 찾았다는 정보를 다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마이크 파운드 더 머니 that he had lost 이렇게 전달했겠지. 어? 마이크가 잃어버렸던 게 돈인데 그걸 찾았다는 얘기를 다 전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다고? 마이크 파운드 더 머니 that he had lost 이랬을 거라고. 근데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그냥 뭐 마이크는 지가 잃어버렸던 거 찾았어.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더 머니를 없앴어. 더 머니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대. 그럼 더 머니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져서 명사가 사라졌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사를 계속 쓰려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관계사가 아니고 뭐 역할을 하는 관계사를 써야 돼? 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왜 없앴다?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랬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게 what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할까 말까? 하죠. 그러면 하면 뭐가 돼? Good for your health가 되는 거죠. 그건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 됐습니까? 근데 암만 길어봤자 it 한 이유가 이 녀석 앞에 있는 뭔가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왜? 지 자신이 선행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내가 널 위해 샀던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널 위해 샀던 거 있잖아. 그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그 물건이 뭔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운동기구를 내가 사줬어. 됐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운동기구 사줬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굳이 더 treadmill that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The treadmill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I bought for you. 그러면 여기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를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 초간단 버전 했을 때 it is good for your health니까 이렇게 여기서 끝난 거죠. 이거는 뭐 형용사절이 아니라서 내가 이 표시를 하기는 좀 그렇다마는 뭐 어쨌든 뭐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가 대시 맞는지 와시 맞는지 볼때 요렇게 빼내서 본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it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여기에 있잖아. 있는데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됐습니까? 그 있단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세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불완전하다라고 암만 얘기해봤자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널 위해 샀었다. 이래도 완전해 보이거든, 중학생들 생각에는. 뭘 샀는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그게 불완전하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didn't know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했었다? 몰랐었다. 뭘 몰랐었어?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지를. 난 그녀가 다음번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몰랐어.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녀가 다음에 뭘 할지 몰랐으면 내가 그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물어보겠어? 쌍따옴표.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라고 직접 물어볼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를 가지고 그래서 이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를 쓸수 있다고 내가 설명을 하면 잘못 설명하는 거라고요. 대신에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 이 문장을 아까 전에 얘가 그게 아닌 걸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 얘가 얘 더하기 얘라고 내가 설명하면 그러면 걔가 의문사의 what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얘를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뭐 더하기 I didn't know 더하기 What was she going to do next? 그녀가 다음번에 무엇을 할 것이었니? 하고 나는 몰랐다. 만약에 얘를 그대로 여기 두고 싶어. 그러면 얘를 좀 문제를 고쳐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얘 없어지면 합쳐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I knew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 이렇게 하면 나는 그녀가 다음에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음에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I knew. 그러면 이 what은 어떻게? I부터 읽어주세요. I knew the thing that she was going to do next. I knew the thing. 나 그거 알고 있었어. 뭐?
Nothing은 nothing인데 어떤 nothing? That she was going to do next. 그녀가 다음번에 하려고 계획했었다 해서 다 떼버리고 done nothing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할까 말까 하면 뭐가 되는데? It is a painting by Van Gogh. 됐습니까? 그것은 뭐다? 그림이다? 저 여기에 뭐 생략된 거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초간단어는 It is a painting by Van Gog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면 The thing which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The thing이란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아까 초간단 버전 해본 결과 이 녀석이 명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라 해야 돼? 형용사절이라 해야죠. 그러니까 what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what을 꼭 썩 쓰고 싶어요. The thing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까? 그냥 그것이라고 단순한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것이죠. 이거 그 물건. 그러니까 굳이 The thing which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이럴 리가 없고요. 당연히 원어민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다? What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림은 그림인데 반 고흐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painted 여기다 뭘 좀 더 쓰고 싶은데 which was 됐습니까? 언제 그려졌어? 과거에. 그게 그림인 건 팩트고요. 그려진 건 과거네. 그래서 what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which was painted by Van Go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was가 생략되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울 거고 which was를 써놓으면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밑줄팀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not righ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하고? incorrect. 그렇죠. incorrect하고 wrong 있죠. 부정확한 incorrect 틀린 wrong. 오케이. 그래서 B의 1번은 할까 말까? 하면 뭐가 돼? was not right. 그건 옳지 않았다. 그건 틀렸다. it was wrong.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what you did yesterday was not right. 그래서 네가 어제 했었던 것은 옳지 않았다. 네가 어제 한 짓은 뭐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로 이걸 초간단 버전 했을 때 it was not right이면 여기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따져볼 때 요렇게 쳐다본다 했습니다. 네가 어제 했었다 무엇을 이란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w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네가 어제 설거지 했던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싶다. 비교 잘했다 됐습니까? 엄마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거 뭐야 그것은 옳았다죠. 똑같죠. 바꾼 문장이랑 네. 막 한 낫이 없어졌을 뿐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표현은 네가 어제 설거지를 했던 것 이거는 했었다를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면 되는 거네. 그럼 네가 어제 설거지 했었다는 뭐야? you 얘를 안만 길어봤자 it 하고 싶대.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무엇이란 말을 넣을 수 있어? 네가 어제 설거지 했다. 없죠? 네. 그럼 이 앞에다 뭐 쓰면 돼 이제?
that you washed the dishes yesterday was right.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 근데 원어민이 이렇게 쓰겠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쓸까? That you washed the dishes yesterday. 그렇게 쓰겠죠. 그럼 그 이슬 보고 가주어라 그러고 That you washed the dishes yesterday 진주어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컷 배우고 나서 헷갈리는 걸 미리 계속 예방접종하고 있어. 됐습니까? 다 that이 와야 될지 was이 와야 될지 계속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vegetable sandwich is what she ate for lunc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채소 샌드위치는 그녀가 점심 식사로서 먹었던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보호고요. 그 다음에 준비됐나요? 오케이. 완성시키면 You may hear the thing which you want to hear. Okay, you may hear. 네가 들을 수도 있겠다. 뭘 들을 수 있겠대? 그거. 그렇죠. 그거는 그건데 네가 듣고 싶어하는 네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듣고 싶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합격 소식을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엄마가 미리 확인해보고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씩 웃으면서 네가 뭐 전화해서 확인해보렴 네가 듣고 싶어하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문법의 예문들은 전부 다 어떤 긴 글 속에서 떼내온 거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꾸 상상해보세요. 그래야지 문법도 해석도 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피 한 잔이다. 그래서 그거 할까 말까 하면 뭐가 돼? 그것은 커피 한 잔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하면 It is a cup of coffee 인데 1단계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What we need is a cup of coffee 할 수도 있고 The thing which we need is a cup of coffee 뭐라고 모두 할 수 있다고요? Cup of coffee 위치를 이상하게 썼네 띵을 이상하게 썼네. 예, which 또는 that. 예. 생략도 되고요. The thing we need is a cup of coffee. Which that 생략. 선행사가 the thing이니까 which that 생략. 뒤에 we need 있으니까 주격. 그 다음에 칼질 해보면 나는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녀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중인지 뭐 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I couldn't understand what she was thinking about. 됐습니까? 얘는 그러면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걸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얘는 풀면 안 되는 문제죠. 그렇죠. 여기다가 I couldn't understand the thing which she was thinking about 하면 이건 틀렸어요. 이런 게 어딨어. 왜 틀렸어요? 이 문제 갑자기 왜 안 풀어요? 그렇죠. 네가 왜 여기 있어줘 이거. 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밑에 이게 아니고 내가 얘에 대해서 이게 둘 중 1, 이 what이 1번이야, 2번이야, 제일 먼저 배운 거야, 나중에 배운 거야 하면 당연히 먼저 배운 거고 그러면 얘가 그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 그런다고?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Understand 더하기 What was she thinking about? 그녀는 무슨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었었니? 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What was she thinking about? 그래서 What was she thinking about?을 보고 직접 의문 문 됐습니까? 그런데 나 이 문제 풀어야 되겠는데? 됐습니까? 이 문제 밑에 거 풀어야 되겠는데? 하면 얘를 어딘가 고쳐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오케이, could로 하죠 뭐. I could understand. 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생각 중인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나는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그녀가 지금 뭐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나도 알아. 그냥 나한테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걸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던 물음표를 없애줬어. 아까 전에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What이 물음표 붙일 만한 거지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란 말이야. 위에 해석도 봐라. 무엇에 대해 생각 중인지 이해 못한다고 해놓고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해석을 고치면 그녀가 생각 중인 것을 그녀가 생각 중인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뀔 거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완성시키면 I could understand the thing which she was thinking about. 됐도 되고요. 생략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about으로 끝나니까 되게 좀 어색하지 않냐? 왠지 네. about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하나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bout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순간 공포영화로 갑자기 장르가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바웃으로 끝나는 게 여전히 이상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바웃으로 끝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은 바로 뭐가 있다?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I could understand the thing about which she was thinking. 가능.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동하게 되면 어떤 문법을 하나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문법을 여기로 이동했을 때 the thing about which 돼 안 돼? 된다 했죠? 근데 뭐는 안 된다고? the thing about that was thinking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얘가 일로 이동할 경우 아까 전에는 분명히 아까 승빈이가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the thing that은 안 돼요? 네 된다 그랬지 아까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가능하지만 that은 불가하다. 아까 전에 내가 뭔 설명을 했었냐 하면 that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번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 중에 뭐가 뭐였냐 계속적용법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에서는 that을 쓸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the thing about that은 안 된다고요. the thing about which는 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그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그가 너에게 말하고 했던 것이란 이 토막 안에 물음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1번이냐 1번의 what이냐 2번의 what이냐 물어봤을 때 두 번째 배우 what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여기에 나왔는 거 여기에 있는 what을 가지고 what we need is a cup of coffee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게 의문사냐 관계사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뭐 3번의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This is what he was going to tell you 가 될 거고 두 번째 본문은 This is the thing which he was going to tell you. 자 그러니까 이 문제만 여기에 있는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관계사라는 문법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코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됐습니까? 그 해야 될 게 좀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어려운 얇은 책 한 권을 읽는 느낌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전래동화 500권을 읽어와라 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콩쥐와 팥쥐 뭐 콩쥐 팥쥐 읽어보면 뭐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막 이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해야 될 게 많은 문법이 관계사라고요. 그럼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자꾸 규칙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잊어 하나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결코 어려운 규칙은 아니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 문법은 시험 치기 직전에 자꾸 반복해서 봐줘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두 문장 다 칼질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나를 행복하게 했단데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시제가? 과거니까. 그렇죠. 어이구, 벌써 그냥 영어로 말해버렸어요. 예. It made me happy죠. 초간단 버전은.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뭐 해보면 나는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한 것을 듣지 않았다는 초간단 버전 할 필요 뭐 굳이 한다면 나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 관계사절이 끝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칼질하면 요렇게 될 것 같네요. 그가 나에게 충고한 것 그녀가 말했던 것. 자, 근데 여기에 말하다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tell 써야 되고 say 써야 될 것 같다? 네. 그녀가 나한테 말하게 나를 행복하게 했는데 그녀가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봐.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너 참 잘생겼어. 그렇죠? 그럼 그녀가 말했다. 내가 참 잘생겼다라 는 것. 그녀가 말했다. 내가 참 잘생겼다라는 것. 요런 스타일로 말하는 말하다는 뭐지? 그렇죠. 이거 영어로 하면 she said that I am very handsome일 거 아니야. I was very handsome.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쓰는 게 좋겠다? say를 이용해서 작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tell도 아니고 talk도 아니고 speak도 아니고 say가 제일 좋다고요. say 선택한 이유를 이해합니까? 뭐 대절 좋아하는 대절 좋아하는 말하다는 뭐야? He said that.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say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오케이. 뭐 그렇게 하나씩 해서 그럼 살펴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 뭐 what로 시작해서 what she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said made me happy. So was happy. 방금 5-2라는 거 한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happy는 행복한이고요. 여기는 행복하게니까 이렇게 해야죠.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해석 따라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했었다는 she sang happily지만 이건 그거 아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시제 안 들은 것 같아? 과거에 안 들은 것 같죠? 그쵸? 그가 언제 충고했었던 걸? 그렇죠. 더 과거에 했던 거. 그러면 갑자기 연필을 들고 있네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과거에 충고하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볼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구조가 뭐죠? 그렇죠. advise A to do가 여기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들어있겠죠. 네. 됐습니까? 일단 내가 과거 시제 안 들었다는 표현은 I didn't hear. 뭐 hear. 네. 그 다음에 what he had advised me to. I didn't hear what he had advised me to do. I didn't hear it. 근데 이거는 hear 쓰는 것보다는요 뭐가 좀 더 느낌이 나았냐 하면 listen. I didn't listen. listen이 이렇게만 쓰나? listen to. listen은 항상 목적어 가지고 싶으면 to가 있어야 돼. I didn't listen to what he had advised me to do. 그래서 the thing which he had advised me to do. 시제 여기 안 들은 거 과거 했고요. 충고했던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명할 차례.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 계속 수용법. 아까 슬쩍 얘기했습니다. 그니까 자 뭐 관계대명사란 말도 그렇고 뭐 계속적이라는 말 이거 전부 다 뭐 중국 애들이 먼저 만들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이 그걸 또 가지고 와갖고 지들 나름대로 일본어에 맞게 또 이런 말을 지었고 또 그걸 우리나라가 이제 또 수입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뭐 관계 대명사란 말 뭐 계속적이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해석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라.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참 용어 하나 얘기해 줘야 할 게 있는데요.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도 있고 뭐도 있냐 하면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네.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계속적 용법이 두 번째 배우는 거고요.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거는 뭐였냐? 여태까지 배운 건 관계대명사의 무슨 적 용법이었냐면 한정적 용법이었어. 지금까지 배웠던 건. 됐습니까? 용어 정리 잠깐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 배울 건 계속적 용법인데 뭐 아까 특징은 얘기했습니다. 관계사 앞에 쉼표가 있으면 걔를 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콤마를 사용해서 관계사절이 선행사에 대해서 여기 좀 이제 어려운 말, 못 알아들 말 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이러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작년도 중3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애들이 많이 틀린 게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 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애들 좀 많이 틀렸었어요. 문제 전체를 수식하며 뭔 소리인지 선생님 계속 모르겠어요.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오케이.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당연해. 됐습니까? 계속 해석하기 때문에. 단 관계대명사 that과 that은 what은 당연히 안 되고요. what은 당연히 계속적 용법에 쓸 수가 없고요. what도 쓸 수가 없다.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에 쓸 수가 없다. 아 여기에서는 제한적 용법이라는 제한적 용법이 한정적 용법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요거 먼저 하면 뭐 관계사 제한적 용법 해놓고 관계사들이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를 표시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를 끊어읽게 하면 누가다? Mr. Kim has what? a sister sister인데 who is a soccer player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을 아까 전에 내가 어떤 문장을 해석해 보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맞다 한참 지났네 더 가야 돼? 여기까지 남아 있을래나? 아 없어졌지 싶다 오케이 그래서 알지? 오케이 얘를 해석하라 그랬을 때 아까 뭐라 그랬냐 내가 어젯밤에 대화를 나눴던 제니퍼 이렇게 했고 얘는 지금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됐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이 부분이 그래서 해석이 얘를 먼저 하라는 의미에서 맨날 끊어있게 할 때마다 내가 이걸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제발 어떤 시 뒤로 갔으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 내가 우리말엔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다고 근데 얘가 뒤로 갔으니까 얘를 제발 좀 어떤 시답게 먼저 해석해 주라고 그러니까 제니퍼는 나랑 같이 어제 대화를 나눴는데 예뻤다 해도 상관은 없긴 해 뭐 그래도 정보는 똑같은 정보잖아 그런데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여기에 관계사절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이게 관계사절은 형용사가 우리말과는 달리 우리말은 절대로 뒤로 안 가는데 뒤로 간 경우니까 요것만 하면 내가 어제 대화를 나눴었단데 얘 때문에 나눴던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인 제니퍼를 꾸며줘야 되니까 세련되게 해석하면 내가 어젯밤에 대화를 나눴던 제니퍼 한다라는 얘기야 지금까지 했던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를 아까 전에도 보여줬는데 이 문장하고 똑같이 쓰고 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쓰고 여기도 똑같이 쓰는데 다만 여기다가 뭘 쓰면 이렇게 쉼표를 쓰면 두 문장의 정보가 달라진다 그랬어.
그렇죠? 뭐가 달라지는데요? 밑에 문장은 미스터 김에게는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그녀는 축구 선수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문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글에 뭐 글을 읽고 나서 뭐 T냐 F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면 여기 쉼표를 써놓으면 미스터 김에게는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다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란 말이야. Mr. Kim has a sister, 쉼표, she is a soccer player. 이렇게 하면 그건 Mr. Kim에게는 시스터 한 명밖에 없다가 동그라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위에 문장은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는 김씨의, 뭐 김쌤에게는 축구선수인 시스터 한 명이 있다니까 다른 시스터가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부가적인 설명,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말을 막 써놨어.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야. 쉼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 wh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she로 바꿔 쓸 수 있다고. Mr. Kim has a sister and she is a soccer player.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Mr. Kim has a sister 뜻이 김 씨에게는 여자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축구 선수입니다 했으니까 시스터는 몇 명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다?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쉼표가 없으면 얘는 and she로 바꿔 쓸 수가 없고 다른 시스터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가 와서 못 쓴다. 여기에 나오네요. Mr. Kim has a sister.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일단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Mr. Kim has a sister 있고 쉼표 She is a soccer player. 여기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행사 a sister는 여자니까 and he가 아니고 and she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관계사 who를 썼는데 여기에 and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and가 없는데 and가 없는데 만약에 문장을 이렇게 썼다 치자. 만약에 이렇게 썼다 치자. 이것도 틀린 문장이란 것도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지금 뭐야? 몇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어? 두 문장을 연결시키려면 무슨 사가 필요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틀린 문장이야. 됐습니까? 반드시 여기 end가 있어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한꺼번에 who로 같이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and wh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I like this show which is very exciting.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재미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or it is very exciting. 됐습니까? And it is very exciting 아니고요. For it is very exciting. Because it is very exciting. As it is very exciting.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do you like this show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전에는 and plus 대명사 되는 거 보여줬어. 아까는 and plus 대명사 and she. 근데 이번에는 and가 아니고 For it is very exciting. Because it is ver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ed to buy that car which was too expensive. 나는 저 차를 사기를 원했대죠. 그렇죠? 너무 비쌌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which 대신에 뭐 but it was too expensive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쌌다잖아. 그러니까 이 접속사의 종류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걸 알란 말이야. 내용의 해석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연결이면 and 플러스 대명사인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앞에 행동에 대한 why에 대한 대답이면 for 플러스 대명사란 얘기고
for 대신에 as나 because 쓸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뭐가 사고 싶었어? 비쌌어? 이랬어. 그쵸? It was too expensive. It was too expensive to buy. 샀어? 못 샀어? 못 샀어요. 못 샀단 얘기잖아. 그쵸? 앞에는 사고 싶었다 그랬잖아. 근데 비싸다 그랬잖아. 그냥 비싼 게 아니고 too expensive 하대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요. 못 샀단 얘기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 뭐가 어울리다? But the car was too expensive가 어울린다. 됐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이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저기 보면서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아, 여기 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구나. 내가 지금 아직 퍼뜩 생각이 잘 안 나서 얘기 못한 게 뭐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뭔지가 있는데요. 얘는 문제를 밑에 있는 문제 풀이 시간에 내가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뭘 해와야 되는지 한번 추가적인 거 늘 얘기하는 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거 있나 보겠습니다. 어려운 어휘는 뭐 for a year 보이네, 그치? 그쵸? 그럼 이 on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얘기할 만하죠? 네. 됐습니까? 오래간만에 해서 다 없나? 그다음에 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Need repairing 이거 이상하지 않나 이거?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요,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문법적으로 틀렸네요. 왜 틀렸죠? 왜 틀렸다고 얘기하죠? 모르겠습니까? 야, need repairing, 뭐 물론 뭐 needs repairing 돼 있는데 이게 안 신기하단 말이야? 어? needs repairing이 안 신기해? 어허, 이거 신기해야지. 어? needs repairing. 오케이.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있다?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있다? I need to go there. I need to go. 요거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되더라? I need to go. 의무 표현 아니야 이거? 그래서 I need to go there. 또 I have to go there. I must go there. 그치? 됐습니까? 여기다 not 넣으면 I don't need to go there, I don't have to go there, I need not go there. 불필요지? 네. Must not go there는 금지니까 갖지 않고. 잘하네. 난 거기에 가야만 한다는 표현 잘 만드네. 그쵸? 이걸 아는 사람들이 need repairing이 안 신기하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thoughtful이 보이 B 1번 보면 thoughtful이 보이는데 무슨 뜻일 것 같아?
thoughtful. thoughtful.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추측. 똑똑해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오. 오케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tried to change 반갑죠. 아, 네. Which I found impossible. 비에 뭐 할까? 비에 A를 할까? B A A는 A의 다섯 문장은 뭐를 추가로 생각해 오냐? 얘는 어떤 버전? 어떤 버전?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버전 문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고 그는 그 문제를 설명해줬다. 뭐 설명하다가 뭔지는 알죠. 나는 비싼 호텔에 머물렀지만 더러웠다. 비싸지만 더러웠다. C의 세 문장 가지고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하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왜일까요? 해석. 그렇죠.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그 다음에 세라와 나는 같은 반 친구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시제 읽어보면 어떤 시제로 해야 될지 알죠? 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런던에 산다. 오케이. 뭐 2번, 얘 두 번째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런던에 산다를 내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해오라 그러고 그냥 가면은 니들이 나한테 뭘 묻겠지. 뭘 물어볼 것 같아. 그렇죠. 그 친구가 남잔지 여잔지를 물어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범위에 갈 거 지금 포커스 55하고 56이 1과 2과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포커스 57이니까 왠지 중간에 뭔가 좀 딴 게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어떤 문법으로 넘어갈 때가 왔다? 조만간 어떤 문법으로 넘어갈 때가 됐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그 문장 써야 돼? 꿈이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in 이니까 아 그렇죠. 나는 잉크를 좀 아끼고 싶다. 그래서 얘 뭐 그렇죠. 조만간 관계부사로 넘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오케이. 뭐지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 뭐 해보니까 그렇죠. 꿈이 is the city I was, 아이고, I was born the city.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됐습니까? I was born the city in the city.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있어줘야 되겠고, 아이고, 나는 전치사 꼴도 보기 싫어? 알았어. 그러면 where 관계부사 쓰면 돼. 됐습니까? 이런 문법이 곧 나오겠죠. 포커스 58은 왠지 관계사의 생략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전치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나올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의 앞이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in which I was born 구미 is a city in which I was born 하거나 또는 관계사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제일 앞에 아예 제일 앞에 오거나 아니면 이 표시를 한 거에 끝에 온다. 문장의 끝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was은, 아니 참 was이란 that은, what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대명사, 아 was은 아니다.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the boy is her brother. I talked to him. 그래서 여기에 뭐 동일 인물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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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지만 근데 해석은 두 문장 한 문장 우리말로 뭐가 적당하니까 그 남자아이는 내가 대화를 나눴던 그녀의 브라더다. 요 이상하네요. 됐습니까? 내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그녀의 브라더다가 어울리네요. 문장 중간에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반복된 거는 her brother 지우고 the boy하고 him이니까 얘를 뭐뭐뭐뭐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한 이 위치에 놓고 자 그래서 이제 to가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the boy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 제일 앞에 아예 관계사 제일 앞에 그래서 the boy to whom I talked is her brother. 그 다음에 또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버전도 가능하다. The boy whom I talked to is her brother. 여기 to를 또 이 자리에다가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관계사의 끝에 가줘야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가야지. 여기다가 to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제일 앞이나 또는 제일 끝에 가줘야지. 문장 끝에 전치사를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두 버전은 문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 얘는 이 경우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없어. 생략도 안 돼. 됐습니까? 그런데 이 버전으로 바뀌면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요거 있네. 주어동사 있네. 무슨 격이니까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이 자리에 드디어 올 수 있는 거 who, whom, that 생략 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The boy I talked to is her broth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관계사 앞에 있을 때는 얘는 that도 안 되고 또 뭐 who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뭐 to which, 뭐 to whom 이 두 가지 버전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런데 끝에 가면 뭐 목적격이라면 생략까지도 가능해서 who, whom, that 생략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얘기할 만한 게 멜로디 고즈 더 스쿨이야. 멜로디 고즈 투 더 스쿨이야. 그렇죠. 맞습니까? 괜히 술점 얘기했나요? 자, 나 좀 기다려줘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야? Wait for me 하잖아. Wait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eak up with 찾아봐야 되겠죠? Break up with 내가 갔던 파티는 재미있었다. 무슨 시제 간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시제 재미있었어? 둘이 같은 시제일 수 있는데요. 파티장에서 우후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네. 됐습니까? 데이비드는 그가 태어난 프라하를 방문할 예정이다.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방문해요? 미래. 과거에 태어난 곳을 미래에 방문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가능하죠. 오케이. 이 여자는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이 여자가 사람인 건 팩트고요. 나랑 일했던 건 그때 있었던 일이겠네요. 두 문장을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의 문장으로 써라. 자 그래서 directions 조사해와 될 게 뭐냐면요 direction의 뜻을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뜻 하나만 찾아보세요. 알텐데 근데. 오케이. 자, 지금 얘기할 건 뭐냐? 복수형이 됐을 때, 단수형일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북하고 북스는 북의 뜻을 아니까 북스의 뜻도 자동으로 알잖아. 그쵸? 근데 얘는 디렉션일 때의 뜻하고 디렉션즈일 때, 물론 디렉션즈의 뜻이 디렉션이 가지고 있는 명사 뜻의 복수형의 뜻도 있어. 근데 생뚱맞게 다른 뜻도 생겼습니다. 복수형일 때. 예. 디렉션 뜻 알지 않냐? 몰라요? 모른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복수명, 복수형일 때 단수형에서 갖고 있지 않던 뜻이 갑자기 생겨나는 어떤 단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mean 같은 단어. means 이러면 수단, 방법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런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ask for가 보이네요. ask for는 뭐였더라? 그렇죠. 요청하다죠. 요청하다. 정말 못하는 친구도 있네. 오케이. 빅토리아 left him. 뭐 빅토리아는 그 남자 옆 왼쪽에 있었나 봐요. He fell in love with her.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앉아있는 소파는 편안해 보이고요. 오케이. 요거 초간단 버전 대부분 될 것 같죠? 그렇죠? 네가 앉아있는 소파는 편안해 보이고요. 나는 제시와 함께 놀았던 소녀를 안다. 뭐 이거는 뭐 초간단 버전 할 필요 없고. 그렇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어떤 문법 때 어떤 문법도 좀 있냐 하면요, 이거는 하다 보면 이것도 좀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 알 거예요. 살아있네. 살아있네가 뭔데? 뭔데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 need a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그럼 얘하고 똑같은 문장 한번 써볼게. 그치? I need a paper which I can write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럴 때 요거 좀 자유로워. 이거밖에 안 돼. 자유롭죠? 그러면 뒤에 얘 쳐다봤습니까?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which, that, 생략. I need paper I can write on.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요렇게 하는 순간 온 위치밖에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알고 봤더니 이거 살아있네라는 문법이네 이거. 됐습니까? 투부정사, 방금 봤던 투부정사 무슨 제국법? 형용사 제국법이죠. 관계사절 무슨 절? 형용사절. 오케이. 살아있네. 좀 하다 보면 얘기를 할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0화의 생략이고 그 다음은 관계부사네요. 자, 생략하면 일단 뭐 이거랑 이거 정도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략 불가도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도도 되고 안 도도 되고 이런 걸 얘기할 거란 말이야. 도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냥 냅둬도 되고, 그 다음에 생략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 이미 알고 있죠. 제일 먼저는 뭐 이거부터 해야죠. 목적격 관계사 할 때 생략할 수 있다. 단 뭐일 때는 안 된다. 계속적이면 불가. 단 계속적이면 불가. 이건 뭔 소리냐? 뭐 이런 건 이럴 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뭐 삼각관계 만들까?
Okay, I like the girl who James loves.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도 없어지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건 뭐겠다? I like the girl but James loves her. 됐습니까? 나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지만 그러나 제임스가 그녀를 사랑해. 됐습니까?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분명히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럼 목적격이 틀림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 경우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 불가. 목적격이라도 계속적이면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옆에다 생략 불가에다가 하나 쓰면 되겠네. 계속적 용법의 공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먼저 얘기하려고 했던 뭐 플러스 뭐 주격 플러스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형용사 역할하는 녀석이 틀림없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초딩 때 내가 뭐 여러분들 처음 뚤레뚤레 살피고 저 선생님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럴 때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주는 걸 비동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 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떤 시가 뭐뭐다 된다 했으니까 그럼 없어져 버리면 어떤 시만 남겠네. 그 외에도 뭐 뒤에 뭐 he the boy was in the room 했을 때 was 뒤에 in the room 같은 말이 있고 in the room은 전치사구라 그러고 여러분들 2년 전 이맘때 여기서 이상한 책 들고 앉아서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고 전치사는 무슨 시나 무슨 시 된다 했다 어떤 시나 어찌 시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됐습니까? 진짜?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가 무슨 뜻이었어? The boy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남자는 나의 브라더다. In the room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쵸? He is in the room 이런 표현 있잖아요. He is 뒤에 in the room 있잖아요. 네. In the room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생략 불가의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인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도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빠진 거 있나? 오케이. 그래서 제한적 용법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다? 쉼표가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사 얘들이 제한적 용법이라 했습니다. 한정적 용법이라 하거나 그래서 목적격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지만 앞에 전치사가 있거나 계속적 용법인 경우엔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the woman whom you speak to is my teacher, that you speak to is my teacher, who you speak to is my teacher. You spoke네요. 네가 대화를 나눴던 여자는 초간단 버전 she is my teacher.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 됐습니까? 근데 to whom 되는 순간 이번에는 꼼짝도 못하고 to whom밖에 안 된다. to who도 한 to that 안 되고 to that 안 되는 이유는 관계 대명사가 대신 경우에는 전치사를 앞에 쓸 수가 없다. 오케이, 생략도 안 된다. 뭐 that도 불가. to that 이딴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도 생략할 수 있다. The woman speaking to you is my teacher. 너에게 말하고 있는 여자는 나의 쌤이야. 오케이. 그렇구요. 여기 이거 한번 A에 1번 요거 한번 읽어볼까? Wristwatch 됐습니까? Wristwatch가 뭔지 혹시 모른다면 찾아오시는데 Wrist 더하기 Watch겠네. Wrist가 뭐예요?
리스트는 뭐 치면은 앵클하고 좀 비슷하죠. 리스트하고 비슷한 신체 부위는 앵클이 있죠. 네, 앵클. 앵클하고 리스트의 비슷한 점이 뭔지. 동물들한테는 앵클밖에 없겠죠. 동물들한테는 앵클밖에 없고 사람한테는 앵클도 있고 리스트도 있죠. 혹시 앵클 부츠라고 못 들어봤어요? 털. 털 부츠? 앵클 부츠? 아닙니다. 앵클 부츠. 오케이. 뭔지 막 궁금해 죽겠습니까? 아, 전혀 안 궁금합니까? 이거 궁금해야지 애들이 이렇게 성장. 큐리오시티, 호기심. 됐습니까? 네, 사람은 앵클도 있고 리스트도 있죠. 하지만 동물은 앵클밖에 없겠지. 뭐 개, 고양이들은 앵클밖에 없지. 그걸 보고 뭐 가끔씩 개 보고 헉!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탁! 이렇게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그건 아니잖아. 걔한테 뭐라 그래요? 손. 오, 그렇네. 그게 손이야? 손이야. 아... 손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앵클밖에 없죠? 그렇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아, 동물한테 앵클밖에 없어. 하지만 사람한테는 앵클도 있고 리스트도 있죠. 둘이 비슷한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체 구조상 비슷한 지점에 있어. 뭔지 알았어? 진짜?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예, 뭐 eye disease 뭔지 알 거고요. 트리트. 뭐죠, 트리트?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네. 트릭 or 트리트 할 때 그 트릭은 아니고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지금은 내가 원하던 옷을 가져왔다. 뭐 언제 원하던 걸 언제 가져왔는지 생각해 봤는데 칸수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네. 그가 묵었던 집은 블랙의 밈이다. 언제 묵었던 게 언제 집인지. 아, 뭐 그렇게 해놨네. 블레이크네. 블랙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피치. 뭐 피치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매치. 매치가 동사로서의 뜻도 있죠. 그쵸? 예, 매치. 매치. 그래서 명사로서의 뜻 두 개 하고요. 동사로서의 뜻 하나. 그 다음에 뭐 이거 한번 이거 4번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스태츄죠. 스태츄. 스태츄 뭔지 알죠? 아니요. 몰라요? 네. 미국 뉴욕에 가면 The Statue of Liberty 있잖아. 뉴욕에 가면 더 안 가봐서 모릅니까? 네. 예, 저 파리 안 가봤는데 파리에 에펠탑 있는 거 아는데요. 리버티. 여기 가면 The Statue of Liberty가 있죠. 됐습니까? Liberty가 뭔지도 알 겸 요거 구글 검색해보면 뭔지 바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얘 한글 이름이 뭐니까 Liberty의 뜻도 뭔지 알겠네. 그 다음에 Bronze가 보이네요. Bronze. Bronze 요번에 올림픽 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 동이 뭔데 근데? 뭘로 동을 만드는데? 광석. 어? 광석. 광석 중에 그래 뭐? 어? 동을 뭘로 만들어요? 뭐가 재료입니까? 철입니까? 아니요. 알루미늄이에요? 아니요. 그래! 오케이. 그냥 내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은 매우 친절하시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죽을 필요 없는데 끊지 말자. 뭐 계속 같은 얘기 하잖아. 그쵸? 그냥 완만 따로 놓고 싶어 나는. 됐습니까?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다. 무슨 절 형용사 절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계 대명사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한 10년쯤 후에 다시 영어를 뭐 공무원 시험 에듀웨이 면서 문법 여러분들 뭐 문법은 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진짜 공무원 시험 대비한다 그러면 이제 뭐 큰 도시에 가갖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뭐 그쵸? 고시원 같은데 그쵸? 딱 눕고 앉을 수만 있는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 온라인 강의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영어 시험을 또 치겠죠. 영어 시험은 안 빠지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막 선생님 뭐 1타 강사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문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언제 거만 알면 된다? 중학교 때 거만 다 알면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관계사 막 문법 또 새롭겠죠. 그쵸? 거기 똑같이 문법 수업 있고 이래요. 영어 문법 다시 정리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 배웠다 치는 거고 어느 정도 뭐 공무원 시험까지 공부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 그러면 뭐 중학교 선생님들 문법 설명하듯이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다 안다 치고 이거 관계사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또. 됐습니까? 그때 또 해보면 그때 이제 한 10년 좀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얘기 또 들으면 이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또 헷갈려.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what 빼곤 다 형용사야. 됐습니까? 다만 여기 관계부사라고 이런 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뭐 해봤더니 분리해봤더니 선행사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더라.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치사를 안 쓰고 싶다면 전치사를 쓰고 싶다면 관계대명사 그대로 쓰면 돼. 구미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근데 나는 전치사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뭐 있잖아 있죠. 그렇죠. 뭐 견과류 뭐 학교에 그런 애 한 명씩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 신경 쓰잖아. 그렇죠. 그런 애들을 위해서 견과류가 들어가면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듯이 전시사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관계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where 나오는데요. 이제 관계 부사 나오면 이제 책에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 선행사가 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드는 설명 아닙니다. 자 관계부사는 이제 여기 이제 막 되게 뭐 어렵게 써놨습니다.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며 앞에 어떤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 시작할 거예요 라는 덩어리가 있다. 근데 이 자리에 when where 이 자리 시작하는 부분에 아까 전에는 위치, 후, 훔, 댓, 뭐, 왓 여기 그때는 또 없어져야지 왔으면 앞에 명사는 하여튼 그런 거 지금까지 위치, 후, 훔, 댓 썼다면 지금부터는 when, where, how, why를 쓰는 경우를 얘기하겠다. 그리고 나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쵸?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건 반드시 뭐 해봐야 증명이 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and 구미 is the city and I was born 어디? in the city in it 한다고요. in it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born in the city 했어. 그렇죠? I was born in the city in the city 했어. in the cit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re were you born? 그게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도 있다. 구미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하듯이. 그래서 뭐 선행사가 뭐 더 타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진짜 막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럼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빙의를 해보는 거야. 걔들 탁 들어갔고 걔들 이렇게 공부하겠지. 선행사가 the time, the day, the month, the year면 when을 써야 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준비하는 거죠. 그쵸?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준비하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 말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머리가 굳었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좋겠네. We promised to meet at the time when you suggested.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다 그렇죠. 만나기로 언제? 그때 그렇죠. 그 시간에 우리는 네가 제안했어. 우리는 네가 제안했던 그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데 이거 틀렸잖아. 그렇죠. 왜 틀렸습니까? 두 문장 분리해 보면 바로 나오겠죠. 아이고 잠깐만 너무 길어 갖고 복사 좀 할게. 왜 두 문장 분리했더니 you promise we promise to meet at the time 하고 and you suggested 네가 제안했다 the time 이잖아. 그렇죠. 네가 그 시간을 제안했었다지. when을 제안합니까? what을 제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딴 게 어딨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which가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the time, the year, the month 있으면 when이야 이러다가 이런 문제 틀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가 돼야 될지 아니면 혹시 when이 돼야 될지 위치가 돼야 될지 생각하려 그러면 맨날 관계대명사에서 맞는 키 중에 하나는 뭐냐? 두 문장 분리 중에 분리라는 방법입니다. 두 문장 분리를 통해서 전치사가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도 증명이 되고요. Whom is the city I was born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책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 쓰기 전에 안전한지 아닌지 반드시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해보고 됐습니까? 선행사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I can't forget the day.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We met on the day. 우리가 그날 만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 합치면 요렇게 요렇게 되고 반복된 게 the day하고 the day인데 하필이면 the day라는 명사 앞에 뭐가 보여? 전치사가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면 I can't forget the day which we met on 이렇게 한다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럼 which we met on 하면 여기에다 오늘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때는 여기에 자유도가 높아져서 that we met on도 되고 생략 we met on도 되는데 근데 얘가 여기를 가버리는 순간은 뭐밖에 안 된다? 위치밖에 안 되고 that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관계되면서 대답해 전사 못 쓰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뭐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만약에 얘가 없다 치자 We met the day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날을 만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when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the house. 저게 그 집이다. We grew up in the house. 하필이면 the house 반복되는데 내가 자랐다. 내가 성장했다. 무엇 성장했어? 어디에서 성장했어? 그래서 전치사 달려 있으니까 in which 뭐 나는 뭐 생략 난 위치 꼴도 보기 싫은데. 알았어. 그러면 that is the house I grew up i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rew up in up 다음에 in 나오는 거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가능도 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뭐 그 얘기 나옵니다. 관계부사를 이렇게 될 때 전치사 앞에 아니 전치사 뒤에 관계되면서 대해서 못 쓴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얘기했고요. 그래서 when도 그렇고 뭐 where도 그렇고 두 문장 분리
해보고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혹시 안 달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달고 들어가 안 달고 들어가. 그래서 관계부사 문법에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건 달고냐 안 달고냐 했습니까? 만약에 달고 in이나 on 들어간다면 관계부사를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달고 들어간다면 관계부사를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됐고 뭐 어려운 거 있나? 엠버고요. 뭐 I was unable to answer. 뭐 unable이 뭐에 반대 말인지 뭐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죠. 뭐 아 그건 물어볼 수 있겠다. 요거 was unable to를 조내고 여기다가 대신 뭘 써도 되겠네. 네, was unable. I was unable to answer. 대신에 was도 없애고 unable도 없애고 to도 없애고 여기에다가 위에 점 하나 찍혀 있는 뭐 하나 대신 넣어도 되잖아. 힌트가 너무 많았나? 자, 그다음에 3번에 여기에 요거 보이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쇼팽. 쇼팽이요? 예. 저기요? 한국 사람들은 쇼팽이라고 그러죠. 예. 됐습니까? 초핀이랑 뭐 다들 초핀이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놀라? 네. 예. 독일어에서 얘가 쉬 발음 많이 납니다. 아, 쇼팽 독일 사람이었어. 예. 정확하게는 오스트리아 사람일 거야, 아마. 정확한 자료 들어보면 하여튼 독일어권 사람일 거예요. 난 다리가 부러진 날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우리가 전에 갔던 도서관 기억하고 있냐? 소포가 도착할 때 시간 말해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의 어머니가 일하는 사무실이고 겨울은 산들이 눈으로 덮이는 계절이고.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이제 곧 계약이네?